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클링 AI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인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에는 중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오픈이 돼가지고 AI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혹은 AI 비디오,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젠3가 나으냐, 루마가 나으냐, 클링이 나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토론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뭐, 셋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샘플을 보게 되면 다 퀄리티들이 너무나 좋고요. 제가 직접 몇 가지를 또 생성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에 클링을 검색을 합니다. 네, 검색하게 되면 이게 먼저 뜰 거예요. 아마 이거 중국 전화번호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정말 알 수 없는 우리 한자들이죠. 여기서 이제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제 내국인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입하시면 안 되고 따로 clingai.com으로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 상단 위에 프리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인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인증 과정을 거쳐서 그 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 코드를 넣어서 이제 활성화해 주면은 이제 크레딧이 66개가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66개 크레딧이 주어지고요. 하나 5초 생성하는데 10크레딧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비디오에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공간이 있고 이미지를 비디오로 전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아실 거예요. 이미지를 올려놓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이 품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고 창의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프롬프트와 연관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모드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하이 퀄리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하이 퀄리티가 활성화가 되진 않았어요. 향후 공개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길이는 5초, 10초로 뽑을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이 상황에서는 10초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뽑을 수가 있고 이 영상 비율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9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롬프트에서도 지정을 해줘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이동 부분을 자유롭게 이제 옵션에서 활성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배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긍정 프롬프트가 되겠죠. 이것의 영상의 퀄리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서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트위터에서 소식을 접하고 이제 바로 접속을 해봤는데 접속 당시에는 그래도 빠르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대략 한 7분에서 그 정도 생성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생성 속도가 정말 많이 느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하고 싶으셔도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좀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이런 영상들 정말 우리 동양인에 특화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먹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POV 시선에서 담은 그런 카메라 영상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 흔들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가는 느낌 이런 것들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이 정도 영상만 만들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링 AI에 이제 AI 이미지 생성 부분이 있어요. 이제 콜라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트위터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트위터에서 좀 소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방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로워가 없어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올렸고 이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유용한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은 기존에 한번 이 콜라스 발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콜라스라고 하나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성한 결과물들을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컴피 UI를 통해서 생성을 해봤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 AI 이미지도 만들고 이제 비디오도 만들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도 하나 만들어봤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고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비디오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투 비디오 이것도 네, 방금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영상도 한번 만들었죠. 네, 이것도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드는 기술도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이 좀 더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더 추가 사항이 있으면 더보기를 통해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죠. 네, 이게 공개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제 아직 공개는 안 되었는데 이 중국 사이트에서 네, 이 사이트에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들어가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제 한자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니카 AI라고 소개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하면 이렇게 이제 바로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어떤 뜻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편리해서 제가 알 수 없는 언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중국 버전에서는 7월 30일까지 50% 멤버십 할인 기간을 두고 있네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할인되기 전 금액을 좀 봐야 되겠죠. 예, 한 달 기간 66위안, 266위안, 그 다음에 666위안 이렇게 되는데 뭐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200을 좀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위안을 200 곱하게 되면 한 13,0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13,000원이 한 달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멤버십 같은 경우는 이제 666이죠. 666에 200을 곱하면 한 13만원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년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다르겠죠. 1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년 같은 경우가 792위안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16만원 정도가 1년 멤버십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유추만 해본 걸 거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건 또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결국은 아직도 생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성하는 과정을 한번 프롬프트도 적으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고요. 여기 프롬프트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젠3에서 이제 가이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 카메라의 무브먼트라든지 어떤 앵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서 착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챗GPT나 혹은 클로드를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시고요. 저도 이제 몰리지 않는 시간에 좀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발빠르게 클링 AI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한번 생성해보시면서 영상 만드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